애널리스트 토크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17, 70, 8.4 대책 등 근래 들어서 매달 신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다시피 하고 있고, 임대차 3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은 그야말로 격변과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시기에 해법을 제시해 줄 만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목하여 부동산 정책을 통해 본 부동산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고서의 저자인 서영수 이사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고서의 결론이 굉장히 명쾌하더라고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대출, 즉 유동성 관리에 달려있다. 네, 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계시고, 어떠한 이제 결론을 도출할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아마도 금융 애널리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역대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보고서를 좀 발간하게 된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부동산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은 실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의 계정은 반드시 이제 금융이라는 게 있죠. 어차피 부동산을 살때 현금으로 사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대부분 다 빚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은행 대출의 한 대부분이 사실상 부동산과 연관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분석하는 것이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고요.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이 또 은행을 분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은행 쪽에 대해서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 더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계속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될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은 부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개방 경제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히려 국내의 정책보다는 해외 정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전형적인 내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키 팩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 기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보고서를 좀 정독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사실 특정 시기에 딱 맞는 부동산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 정책은 상황에 맞게 변화해 볼 수밖에 없고, 과거 정부 때부터 어떠한 정책들이 성공했고 실패했는지를 좀 점검해 봄으로써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내지는 정부 위에 시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우리가 좀 너무 정부 정책을 또 과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맞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을 모를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알지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두 부분을 좀 발라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주목해서 분석했던 내용은 이두 가지를 분리한 겁니다. 예, 모르는 부분과 알고 그런 부분. 근데 시장은 아마 그걸 혼돈해서 평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충분히 발라낸다라면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나아가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충분히 이걸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과거의 정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항상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는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들 좀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좀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될 성공한 정책이 있다면 언제적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나요? 우선은 사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어찌 보면은 참여정부 때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정부의 정책은 사실 의미 있는 정책, 성공한 정책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12구 대책, 523 대책이 있는데요.
이 대책의 내용도 역시 기본 골자는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규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자산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거래가 잘 되는 가장 인기 종목, 이게 보통은 분양권과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권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에 대한 규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대출 규제가 먹혔다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출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LTV를 40% 낮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집값이 잡혔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율도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단지 LTV 40%만 했었더라도 그때는 매우 실효성이 높았던 거죠. 예, 이게 이제 과거하고 지금의 차이입니다. 예. 사실 우리 참여정부 생각하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을 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는 좀 성공한 그런 정책이 있다.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분명히 이제 2003년도에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시점에 그 당시에 특히나 이제 카드 사태가 터졌죠. 예. 그러면서 내수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집값까지 떨어지니 이제는 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 때문에 집값 떨어진 것 때문에 내수가 안 좋아진다. 금융 부실이 심해진다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게 되고 여론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볼 게 이제 경기 부양하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죠?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금리나 많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요구했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금리나 하면은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나 하면 당연히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왜? 이제는 기업들의 경우에 어떤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이제 부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산의 상승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대부분 가장 결정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4년도에 나타난 건데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8월과 11월 두 차례의 금리를 인하하는데요. 2003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의해서 집값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2004년 8월, 11월 금리 인하 정책을 취하면서 결국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데요. 이면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03년도에 LTV를 40%로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이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살짝 대출 규제를 풀어줍니다. 뭐냐면 장기 대출에 하나요. LTV를 7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60%, 70%까지 올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또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금리는 떨어지고 한도는 늘어나니 쉽게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고 그 과정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서영수 이사가 좀 가끔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봤자 실제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측면에서 대출이 쉬워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많이 초래됐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여정부 때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책만 취했다라고들 다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효과 어쩔 수 없죠.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억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라든지, 그리고 LTV.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DTI 규제를 그때 시작을 합니다. LTV보다 DTI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LTV는 어차피 이제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예, 임의가 사실상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DTI를 규제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자신의 소득 대비 이제 규제를 딱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게 딱 차단이 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가장 미스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집 사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돼야 돼요. 그게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거를 잘 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예. 2006년, 2005년도에 사실은 클린턴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무리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준 게 결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집 사지 못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사실 처음 노무현 정부 때 실시를 했어요. 그게 DTI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책을 취했더니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안정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집값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면 대부분은 다 좋아하거나 중립적인데 그렇죠. 집값은 오르고 나면 사실 쉽게 빠지지도 않는데 항상 피해보는 계층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집값에 대한 정책은 항상 좀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좀 정책적으로 좀 유사하기도 하고 아마도 부동산 상황도 그 당시와 지금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현 정부로 좀 넘어와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지금도 사실 현 정부의 정책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이들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9.13 대책이 있습니다. 9.13 대책의 정책을 집행했던 부분도 사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정책을 취한 정책이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DSR이에요. 아까 DTI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DTI 효과가 지금은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전세가율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얼마든지 전세를 이용해서 갭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017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카카오뱅크나 뭐 KB뱅크 그렇죠. 있잖아요. 인터넷뱅크가 출범을 하고 이런 인터넷이 출범하면서 대출이 쉬워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세 60% 70%의 이제 집을 사서 거기에다가 전세 자금을 저희 신용대출을 합쳐서 단지 원금의 10%의 자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 갭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차단을 하고자 DSR을 도입한 거예요. DSR은 뭐냐면 DTI와 DSR의 차이는 똑같은 소득 대비 계산을 하는 건데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DSR은 신용대출과 같은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 그렇죠. 능력을 이제 판단하는 능력을 하는 거죠. DSR이고. 그렇게 하니까 대출을 규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출 양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예, 예. 이렇게 보면은 급격히 늘어나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이 정책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9.13 대책이 실효를 거뒀는데 그러면 왜 현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또 짚어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를 겪을 텐데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이제 문을 쓰는 건 다시는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이런 희망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정작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어요. 안정화됐을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거꾸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을 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한국의 경우에는 거래가 감소하게 돼요. 예, 예. 거래가 감소하면은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의 내수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지는데 또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뭐냐면 전세가율 하락이거든요. 전세가율 하락과 전세 가격의 하락인데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역전세, 깡통 전세 이슈가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때 가장 결정적인 게 일본의 수출 규제. 예. 예.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주장이 많았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중심의 정책을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으로 다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제 금리를 낮추는 또 정책을 실행하게 되고요. 2003년과 똑같은 정책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DSR도 알게 모르게 사실 상당 부분 완화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갭투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규제가 더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 예, 규제의 틈을 파고 들어가서 신탁대출, 법인대출, 그다음에 잔여명의의 차명대출, 차명투자. 그렇죠. 이런 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작용하고 실제 그래서 이 9.13 대책 이후 이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렇게 집값이 안정화됐는데요. 정작 정책 수장이 바뀌고 정책이 이제 바뀌잖아요. 바뀐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가 과거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른 상승폭이에요. 예. 이런 이제 또 아이러니한. 그래서 참 보면 어쨌든 지금 정책이 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는 전셋값이 워낙 올라있기 때문이라도 갭투자가 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도 어쨌든 명확한 답은 하나 찾았습니다. 네. LTV나 DTI가 아니라 DSR 위주의 규제는 굉장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DSR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DSR이 효과가 좋은데 그거의 실행을 좀 미루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러한 그 또 부동산 가격의 반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자, 이제는 좀 그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정부의 정책들을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좀 같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정책이 좀 적절한 대책일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 뭐 지금 필요한 것들은 우선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취한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할 정책 또 필요한 정책이 나눠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9.13 대책, 파리 대책 이런 중요한 대책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 규제의 틈을 타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출을 했던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 법인, 그다음에 차명 이 세 가지 잔여 명의로 하는 걸 차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투자 방식이 보편화되었는데 지금 정부가 잡아낸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편법 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제 임팩트가 큰 게 뭐냐면 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이거를 대폭 강화해서 법인의 경우 사실상 투자가 어렵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신탁도 이제는 신탁 투자하신 분들 대단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는데 그동안에는 신탁으로만 한다라면 10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씩 보유한 걸로 지금 기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10채 갖고 있는 것으로 다 재산 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임팩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렇죠.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 부분은 실효를 거둘 수 있어요. 제도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당장의 매물이 크게 많이 나오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로 현재 제시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나오기 어려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버티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해요. 대출을 줄이는 정책은 아까 얘기했던 DSR이고요. DSR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원리금 불안 상황과 같이 매치가 돼야 돼요. 이게 같이 매치가 되지 않으면 DSR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의 명분을 만드는 정책은 그게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부분들인데요. 연결되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이 보고서에서 이제 항상 그 네.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근본적으로 금융을 안정시켜야 되고 소비자 보호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일반 투자들이 보면 약간 이게 이질적인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금융 소비자 보호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마도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그 부분은 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진국과 이제 중진국의 차이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선진국과 중진국의 개도국의 차이는 뭐냐면 경제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냐 이런 거거든요. 약자라면 어디죠? 예, 금융소비자, 그렇죠? 그다음에 소액투자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피고용인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선진국에서 갖추어진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융 쪽에서 얘기하는 게 금융소비자거든요. 그럼 금융소비자에서 대출 파트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저렴한 금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게 주는 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금융소비자의 보호 핵심은 내가 대출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를 정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어떻게든 뭐 대출을 부추겨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거고 그걸 보니까 약탈적 금융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부추기지 말고 그게 또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니까 맞습니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출은 이 집 투자자는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무리하게 대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수익이 극대화될 그렇죠. 거니까요. 집값은 또 오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은 완전 파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또 안 맞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한 사람이 그런다라면 그건 당연히 소비자 보호 관점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만 명,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된다라면 이거는 사회적 문제이고요. 금융 안전의 문제예요. 당연히 그래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런 무리한 대출을 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더 대출을 많이 할 수 그렇죠.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정책 그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정책을 취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금 분할 상황과 DSR이 정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5년간 놓고 본다라면 미국은 케이스 실러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대략
연간 기준으로 4%에서 5%밖에 안 오르거든요. 총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나오냐. 정부 정책이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가 많아서 그러냐. 우리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그렇다고 정부가 부동산을 포커싱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취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중심으로 법제화를 예, DSR과 그 다음에 원리금 분할 상한을 도입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기 때문이고요. 예, 이 그 결과 지금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결국에는 나아가서 그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예, 금융의 어떤 그런 갭을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사실 뭐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일단은 오늘 1부에서도 결론을 내려보자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너무 무리한 대출과 과도한 부동산 매수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막자라고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 전망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주변의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은 다 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이게 언제 도입될 거냐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결정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달에 도입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때 집값은 본격적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희는 2부 방송을 예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고 워낙 광범위한 주제다 보니까 오늘은 과거의 그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는지 그게 시사하는 말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 편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벤져스도 아니지만 속편을 예고하면서 오늘 그 애톡쇼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서영세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